자, 중력 코일. 아, 이거는 많이 든다. 와, 이거는 와, 이거 멋있네. 야, 괜히 전설이 아니다. 와, 이거 좋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타워 오브 엘이 업데이트를 했네요. 어떤 업데이트냐? 맵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맵을 바꿔야지. 맵이 아니고 효과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구매박스가, 원래는 구매박스 하나만 있었는데, 자, 구매박스, 로벅스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박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효과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로벅스 구매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효과들 옆에 보시면 상자 모양이 있죠? 이 상자 모양에 따라서 로벅스에서만 나오는 효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로벅스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깝니다. 오! 보라색 후크! 보라색 후크 나왔어요. 잠깐만. 초반부터 보라색 등급이 나왔어요. 보라색 후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왜 변화가 없지? 자, 후크를 한번 사볼까요? 이거 후크를 사야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 후크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후크를 샀을 때이 후크 모양이 스킨이 바뀌는 거구나. 아, 뭐야 이게? 자, 제가 지금 후크를 뽑았는데요. 이 후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후크를 아이템을 구매를 했을 때, 이 후크 아이템을 구매를 했을 때, 이 후크에 스킨이 바뀌는 거네요. 그럼 이걸 한번 해제해 볼게요. 아, 해제하면 또 스킨이 또 바뀌고, 아, 이런 거구나. 아, 좀 별론데요? 자, 일단 한번 또 까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깠을 때 보라색 등급이 나왔고, 그건 좋고요. 자, 다시 한번 깝니다.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그 로벅스 상자는 모양이 달라요. 네, 모양이 다릅니다. 흥미로운. 아, 지금 녹색 등급 나왔습니다. 녹색 등급. 몇개더 뽑아보고서 모래시계는 이따가 한번 불러볼게요. 세 번째. 짜잔. 자, 이거 평균. 일곱 번째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코일 나왔는데 평균 코일 나왔네. 다크 스피드 코일. 이게 기존의 코일은 스킨이 바로 기존의 코일은 바로 이렇게 아이템이 생기는 건데, 지금 업데이트된 코일들은 이게 아이템 구매했을 때 스킨이 바뀌는 거네요. 일단 스피드 코일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코일을 샀을 때 원래 스피드 코일이 2색깔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스피드 코일은 그냥 옆에 하나 더 붙는 건데, 지금 뽑은 이 스피드 코일은 이 아이템 상점에서 구매하는 이 스피드 코일의 스킨을 변경해 주는 그런 아이템이네요. 아하, 이거 별론데? 굉장히 별론데요? 뭐야 이게? 자, 일단 마저 또 까볼게요. 업데이트 완전 별론데? 상점 업데이트 완전 별로예요 지금이 여덟 번째 같은데. 자, 전설 나왔습니다. 전설. 오, 전설 나왔는데. 자, 이것도 중력 코일이에요. 중력 코일. 그러면 중력 코일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중력 코일을 제가 샀어요. 샀고요. 자, 중력 코일. 아, 이거는 많이 든다. 와, 이거는 와, 이거 멋있네. 야, 괜히 전설이 아니다. 와, 이거 좋다. 오, 여러분들, 오, 이거 멋있다. 야, 이거는 중력 코일을 샀을 때 이렇게 네온으로 빛나네요. 와우. 아까 잠깐 실망했었는데 지금 다시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좋네, 좋다. 업데이트 잘했네. 이번 업데이트 마음에 들어요. 전설 나왔다. 아, 이게 전설이라가지고 이렇게 멋진 것 같아요. 그 일반 업데이트 된 것들 중에서 일반은 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와, 전설 나왔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갑니다. 열 번째. 보라 등급 나왔습니다. 보라 등급인데, 아, 이거 나왔다 이거. 반전 중력 코일. 아, 반전 중력 코일이네요. 원래 중력 코일이 요 하늘색인데, 자, 반전하게 되면 오렌지색으로 바뀌고요. 다시 또 중력이 빛나는 중력 코일을 중복으로 쓰게 되면은 오렌지에서 네온으로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오, 잠시만요. 아, 모래시계 한번 보고 갈게요. 모래시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스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킨을 안 바꿨을 때 일반 모래시계는 원래 이거고요. 일반 모래시계는 이건데, 제가 아까 뽑은 스킨을 한번 변경을 해보면, 아카시아 색깔로 변경. 아, 색깔만 그냥 변경되는 거고요. 요거는 녹색 모래시계. 아, 안에 모래가 녹색으로 바뀌는. 네,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건안 좋아요. 근데 오늘 전설 하나 뽑았거든요. 야, 빛나는 중력 코일은 진짜 좀 멋졌어요. 있다. 웨이브 트레일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별거 아니잖아. 잠깐만. 웨이브가 살짝 뛰는 거네요. 이거 뭐 아, 이게 뭐야 이게. 자, 보시면은 원래 트레일은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내 직선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 나도 웨이브 돼. 원래 것도 웨이브 된다고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쓸데없는 업데이트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보시면은 구매 박스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로벅스 구매 박스가 생겼는데 이 로벅스 박스랑 코인 박스랑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로벅스 박스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 박스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아이템은 보시면 로벅스 상자에서 뽑은 아이템은 빛나는 중력 코일을 뽑았고요. 100개 뽑으면 2개 나오는 건데 10개 뽑았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중력 코일을 네온으로 이렇게 빛나게 하는 야 전설 아이템입니다. 와 이거 폼난다. 그리고 반전 중력 코일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을 반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오브 웰 이번에 업데이트 상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 이거 진짜 완전 돈 쓰라고 만든 게 업데이트 같은데요. 네 그래도 뭐 오늘 전설 하나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